지난 11월 25일 봉교 대강당에서 유엔 평화대사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가 희망의 씨앗이란 주제로 강연을 열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제14회 김옥길 기념강좌로 봉교 총장을 3번 역임한 김옥길 여사를 기념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제인 구달 박사는 2012년 봉교 에코과학부 최재천 교수와 제인 구달 기지를 설립한 이후 두 번째로 봉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자 간담회에 이어 축하 음악 공연 및 대중 강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제인 구달 박사는 강의를 통해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선 우리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봉교 의료원이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빈맥 국제병원과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이화 의료원 베트남 방문단은 최신 유방암 수술 시연과 같은 다각적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정혜원 교수와 박정훈 교수 등이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백남선 병원장은 빈맥 국제병원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베트남 환자 치료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기술 전파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봉교와 SAP 코리아가 협력해 국내 최초로 SAP 학생 기업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SAP 코리아는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분야의 선도 기업입니다. SAP 학생 기업가 프로그램은 초기 단계 스타트업들이 SAP 플랫폼을 활용해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SAP는 본교 학생들이 자사의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기업가 정신 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방송국 EUBS에선 정규 방송으로 이화뉴스, 다큐멘터리 문화연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다큐멘터리 영상은 EUBS 홈페이지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EUBS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뉴스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화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4학년도 가을학기 이화뉴스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우리 이화인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화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